건이랑 세브데디랑 떨어져 있는지도 한 20일 된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기 몇백 미터 전 만나러 온 장소가 어디냐면은 홈플러스. 서울은 역시 넓고 멋져요. 네, 얼마나 촌놈인지. 여기 오려고 길을 물어보는데 다들 대답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같은가 봐요. 자, 몇백 미터 전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뭐 하십니까? 뭐. 물고기 봤자요? 아,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봤습니다. 이게 물결이 잔잔해야 물고기가 좀 보여. 응? 드디어 저희 가족이 뭉쳤습니다. 한국에서 뭉쳤습니다. 엄마 모시고, 엄마 모시고 이제 좀 산책 나왔어요, 이제. 그동안은 조금 힘드셔서 산책을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사위하고 손자가 왔으니까, 같이 뭐 용기를 내서, 여기 우이촌? 우이천. 우이천. 그래서 건이한테 여기 잉어가 크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혹시 세부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이 물고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땡겨볼까? 땡길 줄 알아요. 땡겨졌다. 저 물고기 보십시오. 이야. 와. 한국에 오니까 참별 재밌는 걸다 봅니다. 이야. 자, 그럼 저희는 한번 조금 올라가면서, 오리도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세부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세부 소식? 아, 들고 지금, 왔어? 아, 자기가? 이놈이 여기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놈? 그놈이 거기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뭐 모르는 척 하십니까? 왜? 아, 그놈? 그거에 대해서 또 잠깐 또 말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와! 뭐야 저거? 난 상어인 줄 알았다. 오. 와, 팔짱 올라왔던 애가 있어, 엄마? 와. 어디야? 나 오리 온다, 오리 온다! 오리! 야, 저기, 오리 온다, 오리. 여기가, 좋네. 오리에, 물고기에, 세부맘에, 뭐, 다 있네, 있을 거. 저건 뭐냐, 야, 크다. 엄청 근데 이렇게 막 먹을 거 던져줘도 되는 건가? 다들 여기서 던진다는 게 소문이 저 위까지 나서. 지금 여기 우리 식구들이 지금 과자 보고 오는 것 같아. 과자 먹으러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지금 한국은 저희들한테는 약간 쌀쌀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근데 왜 한국 분들한테는 아마 좀 이렇게 쾌적한 날씨이지 않을까. 아니야, 한국 분들도 춥다고 그래서. 아,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 다녔는데. 까미 오리도 온 김에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기 온 김에 예, 오리도 막 오고 붕어도 오는데 도대체 좀. 이제 우리가 고래상어를 보러 간다고 하면 오슬롬만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홀로 직항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직항을 이용해서 가신 분들이 보홀에서도 고래상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조금 비싸지. 금액은 좀 비싼데, 이번에 그 고래상어들이 보홀 쪽으로도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또 직항으로 오셔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는데 교통편이 조금 많이. 거기가 길이 좀 좁아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는 없고 렌트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살짝 까먹었는데 지금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제가 있어서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래도 보홀에 오셔서 이제 직항으로 3박 4일 일정이 됐던
4박 5일 일정이 됐던 보홀 직항에서도 이제는 호핑도 즐기실 수도 있고 고래상어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고래상어 보는 입장료가 오슬록보다는 조금 더 비싼. 그렇죠. 어쨌거나 보홀로 갔기 때문에 못 보나보다 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 새로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세부 소식을 전하니까 참 좀 어색하긴 한데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속 곁에서 소식 기다리고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뭐 연세가 있으시면 바로 뭐 젊은 사람이 수술하고 일어나듯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더 오래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조금 안심이 된 상태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개천이잖아, 그치? 그치. 아, 우리 옛날에 그 모래내에 살 때 모래내 개천바닥을 뛰어놀던 생각이 문득문득. 아, 뭐 그 모래내 시장 그 뒤가 다 개천이었거든. 거기를 막 방황하고 뛰어놀던 생각이. 근데 물이 진짜 깨끗해졌다. 확실히. 관리를 엄청 해서 나도 관리 좀 해봐? 한번 해봐.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뜻깊고 어머님께서 이 시간을 오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회복은 많이 더딥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버티시기를 바랄 뿐인데 그래도 이 시간 이렇게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고 또 하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한국에 잘 나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서 보내고 있고 짧은 소식이지만 또 그래도 우리 세부 보홀 소식 잊지 않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지. 좋아 좋아. 너나 잘하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아주. 세우고 있으면서 정말 부러운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 그지 그지. 이거 너무 보기 흉하지 않아? 아니야. 좋아. 않아? 아주 좋아. 저희 여기서 한 열흘 정도 마음 같아서는 더 있고 싶은데 건이가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우리 가족 세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또 좋은 곳 많이 보여드리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 그래도 중간에 우리 한국 소식 또 한국 소식과 또 그래도 또 여기서 움직이면서 또 세부 소식 들리는 대로 족족히 또 전해드려야지요. 어떻게 한국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까? 자, 저희 가족 이렇게 건강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근데 세부맘이 쑥스러워서 한국에서 말을 못합니다.